그래서 이제 10가지 법을 동시에 그러면 이거 조금 어려운 이야기네. 어려울 거 없어요. 그냥 진공묘 쌍차쌍조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진공이라고 하는 건 일체 경계가 다 사라진 마음자리, 일체 번뇌가 다 사라진 마음자리에 보면은. 근데 그것이 인연이 주어지게 되면은 거기에서 온갖 모습이 드러나죠. 온갖 모습이 드러나요. 그 온갖 모습이 드러나는 걸 여기에서 교의, 이사, 경지, 행위, 인과, 의정, 인법, 역순, 감응이라고 표현을 했을 뿐이에요, 보면은. 근데 이 모든 것이 드러나는 것, 진공묘유할 때이 묘유, 이 모든 것이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까? 진공에 소속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진공묘유할 때그 묘에 드러나는 온갖 모습이 다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어요? 진공에 소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화엄경에서 사사무에 이사무에 이야기하고 뭐 시편문 이야기할 때에는 진공과 묘의 관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정리가 돼가지고 그 글을 보면 쉬워요. 근데 그게 정리가 안 돼가지고 글만 가지고 보려고 하면 되게 힘든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여기서 10가지 법을 이야기할 때에는, 부처님 마음이 어떤 인연이 주어져서 드러난 마음자리의 여러 가지 행태 모습으로 보는데, 이 모습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결국은 전부, 진공, 일체 번뇌가 사라진, 그 부처님 마음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되고요. 자, 시편문을 합니다. 시편문에서 첫 번째는 동시구적 상응문이다. 동시구적 상응문을 이야기해요. 자, 동시에 다 갖추었대요. 동시에 이 세상 모든 걸다 갖추어서 상응이야. 무엇과 상응하느냐? 부처님 마음자리하고 상응하는 거예요. 그냥 부처님 마음. 무조건 부처님 마음에다 그냥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보면은. 부처님 마음에 갖다 집어넣게 되면은 부처님에서 드러나는 모든 것은 부처님의 모습이겠죠. 부처님 모습이겠죠,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 화엄종사 그 지원법사는 서건 동시구적 상응문 이제 풀이해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 동시구적 상응문이라고 하는 건 약상응이에요, 약상응. 모든 것이 부처님 마음과 상응하여 있기 때문에 무존우설, 존우가 없다는 관점에서 말하는 것이니. 자, 부처님 마음이 어떤 인연이 주어져가지고 빨주노초 파란보로 탁 드러났단 말이에요, 보면은. 근데 빨주노초 파란보로 이렇게 딱 드러난 그 드러난 그 모습에 부처님 마음은 동시에 들어가 있어요. 빨주노초 파남부가 벌어진다 그래가지고 그 순서에 따라 그 부처님 마음이 있겠어요. 동시에 구족이 되어 있는 거예요. 동시에 구족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마음속에 일어나는 부처님의 모든 모습은 그냥 부처님 마음과 상응이 되어 있는 거예요. 보면은. 이걸 동시구족 상무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뿐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시편문을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제 화엄경을 10가지 문으로 이야기를 할때 시편, 현이라고 하는 건 깊고 깊은 이치예요. 이거 부처님 마음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시편문 그러면 부처님 마음을 10가지로 나눠가지고 10가지 관점에서 봤을 따름이에요. 근데 그 부처님 그 마음자리는 일례 그 하나하나가 개구십법이에요. 모두 10가지법을 다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보면은. 10가지법만 갖추고 있겠어요? 만법을 다 갖추고 있겠어요? 만법을 다 갖추고 있는데, 그 만법을 10가지로 다시 나눠 놨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10가지 덩어리로. 10가지 법만을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 10가지법이 만법에 다 통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10가지법을 다 갖추고 동시에 구족히 있다는 거예요, 보면. 그래가지고 이제 그 10가지법을 교의, 이사, 경지, 행위, 인과, 의정, 채용, 인법, 욕순, 감응이라 그랬어요, 보면은. 근데 이 10가지를 쭉 읽어보니까
서로 상대적인 개념으로 존재해요? 한 가지 모습으로 존재해요? 지금 이 열 가지는 상대적인 모습으로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응? 자,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다 그러면은 그 가르침을 나오게 하는 그 이치가 있어요. 그게 의입니다, 보면은. 또 이, 사, 그랬을 때 사라고 하는 현상계 벌어졌을 때 그 현상계를 벌어지게 하는 그 이치를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사예요, 보면은. 경제, 어떤 경계가 딱 드러날 때 그 경계를 요별하고 지혜가 또 그 자리에 있어요, 보면은. 행, 어떤 행이 이루어질 때 그 행이 어떤 위치에 있느냐, 그 위치를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이 있으면 또 반드시 과가 있어요. 또 의정이라고 하는 말, 금방 눈에 들어와요, 의정? 이거 여러 번 나온 거예요. 의정 들어와요? 의정은 뭐, 뒤에 뭐자를 하나 붙이면 좋아요. 의정. 의보, 정보예요. 의보, 정보. 정보는 오늘 이루어진 중생의 몸을 이야기를 하고, 의보라고 하는 건 중생의 몸이 으탁하는 이 세상, 기세관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세관. 기세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 세상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기세관은. 정보 그러면 그냥 중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의보는 기세관인데, 기세관은 이 세상 환경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 우리 중생들이 이 세상 환경에 으탁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보라고 그러고. 정보는 이 세상 으탁하고 살고 있는 그 중점적인 그 움직이는 그 중생, 그게 이제 정보예요, 보면. 그다음에 채용. 아시죠? 채용. 채용은 쓰여져가지고 드러나는 모습이 있는데, 그 드러나는 모습이 바탕을 이루는 거예요, 보면. 또 역순이에요, 보면은. 응? 역순이.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쭉 앞으로 가면은, 응? 여기서는 점점 멀어지는 거지만 저쪽에서는 가까워지는 것이죠, 보면은. 역순이라고 하는 건 보는 관점을 A쪽에서 보느냐, B쪽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뿐이지. 달라질 뿐이에요, 보면은. 달라질 뿐이지. 그 근본, 그 바탕에서 오가는 자리에 그거는 그 근본 바닥에 전부 다 안고 있는 거겠죠. 그냥 쌓고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최상용을 해서 저기 뭐야, 그 상자만 빼고 그냥 용자로 그냥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보면은. 그 용이나 상이 이렇게 드러났을 때그 밑에가 바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채용으로 좀 보셔도 되고, 이사로 보셔도 되고, 교로 보셔도 되고. 그래서 열 가지가 한 가지 법에서도 나머지 열 가지 다 포섭해요. 포섭하고 있는 거예요, 보면. 포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10편문에 1연문에 10법이 있고, 10법에 또 10법을 구족하고 있는 거예요. 10법에 10법을 구족하고 있기 때문에 또 구족되어 있는 그 10법이 또 10법이 구족되어 있겠죠. 그럼 한 법에 온갖 법이 다 들어있어야 들어있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일찍 다가 되는 거예요. 일찍 다 보면. 일찍 다 다지길이 되는 거예요, 보면. 우리 그런 화엄경토리라 그러죠. 티끌 속에 시방세계가 들어가는 거예요, 보면. 시방세계 속에 또온 티끌이 다 모여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수요일처, 수요일처. 자, 시편문 가운데 수요일처 어느 한 곳을 따라간다 할지라도 구차 10법에 이열 가지 법을 다 갖추고 있으니, 응? 그래서 실계 동시구족이야. 그래서 동시구족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이다. 그러니까 동시구족이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하면은 진공묘유다, 쌍자쌍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정리가 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화학령을 번역할 때에는 종경의 이치를 모르면은 번역을 못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걸 모르게 되면, 이런 걸 글만 따라가다 보게 되면 엄청난 숲속에 들어가가지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게 숲에 갇혀버려요. 근데 나와서 보니까 종경이라고 하는 숲속에 그 모든 게다 들어있는 거예요, 보면. 부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 그 모든 게 들어있는 거예요, 보면. 그런 종경의 이치를 잘 갈무리해서 사물을 볼수 있고, 경을 볼수 있고, 수행을 할수 있다 그러면
그걸 선지를 갖췄다 그래요. 그게 선지예요, 번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화학경을 번역하려고 그러면 선지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저는 합니다. 근데 그런 것 없이 화학경을 번역하면은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열 가지 법을 동시에, 이런 표현 많이 나와요. 앞에서 많이 했어요, 보면은. 그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삼매에 머문다 그랬는데, 여기서 화학경 10정품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보살 있죠, 보살. 그 보살의 그 선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보살의 그 선정 자체가. 그 보살의 선정은 신통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선정이 있는 거예요, 보면. 보살의 선정이 뭐야, 그 신통력이 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자리에 진공묘요, 쌍자 쌍조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 보살의 그 삼매, 그 보살의 그 선정을, 지신의 그 주력에 비유를 해서, 그 비구의 그 삼매에 비유를 해가지고, 귀신들이 주술을 부려도, 비구들이, 선정의 힘을 어느 정도 갖춰도, 대승에서는 보살을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보면은. 보살의 선정력, 삼매력은 어마어마하지 않겠느냐. 그런 내용이에요. 그것만 딱, 이렇게 정리가 되면은, 이 부분은 별로 어려울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삼매에 머문다. 그랬어요, 보면. 38-10의 10정품. 화학경 10정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비어윤, 비유하면 마치 어떤 사람이 위기 소재야. 귀신이 들린 바가 되어서. 우리가 귀신 들렸다, 귀신 들렸다, 뭘 귀신 들렸다 그래요? 뭐야, 그 귀신 들렸다고 이야기할 때, 뭐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제정신이 아니에요, 보면은. 그리고 딴게 이렇게 들어와서 사람을 갖고 노는 거예요, 보면은. 딴 것을 보면은. 이걸 이제 귀신 들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보면.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귀신 전동이야. 그 몸이 전동이야. 아주 심하게 흔들리는 거예요, 심하게.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보게 되면 막 무당들이 막 이렇게 구슬하면서 막 몸을 떠는 것. 이제 이게 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보면. 그막 몸을 떨면서 전율을 해가면서 막 칼춤을 추는 것. 이거 제정신 이제 뛰는 거 아니죠, 보면은. 그래서 불능사 아니야. 딱 신이 들리면은 자기 자신이 자기를 통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통제를 못 해요, 보면. 그게 불능사 아니야. 자신의 스스로 안정을 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면은. 불능사. 그런데도 그 몸에서 귀신의 모습은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예? 안 드러나죠. 그래서 귀불현신이야. 귀신은 그 몸을 드러내지를 않아요, 보면. 근데 몸을 드러내지는 않지만 지금 다른 사람을 갖고 놀죠. 그래서 영 타신년이야. 다른 사람의 몸으로 하여금 귀신이 갖고 노는 걸로 그렇게 놀아버린단 말이에요, 보면은. 자, 귀신들은 이런 힘이 있어요. 귀신들은 이런 힘이 있어요. 귀신들이 이런 힘이 있다 그러면 보살은 그 힘보다 더 크게 써야지 않겠어요? 보살, 마살, 큰 보살님들은 주차삼매. 이 보살삼매 딱 머물면서 역부여시. 또한 이와 같은데 그 모습이 어떠냐? 자신입증 타신이야. 자신의 몸에 탁 선정에 들어갔다가 타신기야. 다른 사람 몸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보살이 선정에 딱 들어가서 가만히 앉아있는 모습으로 있고, 진짜 보살은 다른 사람 몸속으로 쑥 들어가서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보면. 그 다음에 타신 입증 자신계에 보면, 또 다른 사람의 몸속으로, 다른 사람의 그 몸으로서 선정에 들어가가지고 자신계야. 자신의 몸에서 또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 몸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다른 사람은 이제
물 가지고 갖고 놀다가 그 선종 속에 들어가 다시 자기한테 일어난다는 거예요. 보면 불자여, 비여 사시, 비여 마치 사시 죽은 귀신이에요. 시체 보면 죽은 시자가 이 주력고 주력의 힘 때문에 이는 기행 탁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일어날 수가 있어가지고 수소작사 주문이 수소작사 작사 그 주문이 요구하는 일을 따라서 개득성취 모두 성취할 수 있는 것과 같다. 불자에 비하면 죽은 시체가 주력의 힘 때문에 벌떡 일어나가지고 수소작사 그 주술 부르는 사람이 저 사람을 죽여라 뛰어라 날라라 그러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전부 따라서 하는데 개득성취야. 주술을 부리는 마음 뭐야 그 부리는 사람이 그 마음대로 모두 다할수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면서 시지 여주야 그 귀신과 그 주문은 수각 차별 귀신은 귀신대로 있고 주문 부리는 곳이 따로 있는데 수각 차별 서로 차별이 있다 할지라도 이는 화합 성취자사야. 그 죽은 시체에다가 주력을 집어넣게 되면은 그게 능화합이에요. 이게 어울려가지고 화합 그 둘의 힘을 뭉쳐놓을 것 같으면 성취피사야. 그 귀신을 움직일 수 있는 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처럼 보살 마살도 주차삼매. 이 보살 삼매에 머물러서 역부지 또한 이와 같으니 동룡입정의 이격이라 똑같은 경계에서 선정에 들어가 다른 경계에서 일어날 수가 있고 또 이경입정이야 다른 경계에서 선정에 들어가 또 같은 경계에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보살의 삼매가 수승하든지 그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그렇게만 이해를 하면 돼요. 불자 또 비유하면 마치 비구 득심자재 비구 스님이 득심자재야. 탁 자제한 마음을 얻었어요. 보면. 그래서 혹이 일신작다시냐 그한 몸을 가지고 여러 가지 몸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제 분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보면. 또 혹이 다시 분신한 여러 가지 몸으로서 자기 일신 한 가지 몸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보면. 하나의 몸에서 여러 몸을 만들고 여러 몸에서 하나의 몸으로 돌아가는데 비일신몰 다시 생겨 그한 몸이 죽어서 여러 몸을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또 비다시몰 여러 몸이 몰 죽어서 비일신 한 몸이 생겨나는 것도 아니에요. 보면은 한 몸이 여러 몸 여러 몸이 한 몸이 되는 게 자유자재화 되는 거예요. 보면은 보살 마살도 주자삼매 이런 삼매에 떡 들어가가지고 역부여식 또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일신입정 다신기에 한 몸으로 선정에 들어가서 다신기야 여러 몸으로 일어날 수도 있고 다신입정 많은 몸으로 선정에 들어가서 한 몸으로 모아져가지고 한 몸으로 또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보면 이 보살 삼매가 그냥 훌륭하다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별로 지금 어려운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보면 아 이렇게 신통력을 더 세구나 우리 보살님이 더 세구나 그렇게만 하시면 돼요. 불자의 비어 돼지 불자의 비어 맛이 큰 돼지가 킴이 일종이야. 돼지는 다 똑같은 모습 한 맛이자 한 종류이지 않냐면 그 맛이 한 종류이지만은 소생교가 땅 맛은 한 맛이지만 소생교가 그 땅에서 소생 자라나는 묘가 그 곡식들, 그 곡물들은 종종 미별이야. 온갖 맛으로 차별이 있다. 지수무 차별. 그땅그 자체는 차별이 없다 할지라도, 그 땅에서 나는 맛, 그러나 그 맛은 유수이야.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 않느냐 말이야. 보살, 마살도 이런 삼매에 머물러서 역부여식 또한 이와 같은 모습으로 드러나나니, 무소 분별, 분별하는 바 없이 분별이 일체 없어요. 분별하는 것이 없이 또 그냥 분별이 없으므로 연유 일종 입장 한 종류로 선정에 들어가서 여러 종류의 그 선정에서 일어날 수가 있고 또 다종 입장 여러 가지 선정의 그 모습으로 선정에 들어가서 한 종류의
그 선종에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뭐 여기 내용은 별다른 것보다도 아 보살의 삼매력이 비구의 삼매보다 뛰어나구나. 비구의 삼매보다 뛰어나구나. 귀신의 주력을 부리는 것보다 훨씬 뛰어나구나. 그러니 우리는 보살 삼매를 성취해야 되겠다. 뭐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